파인드 기능 이용해서 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텃밭에 뿌려지는 흙과 그 다음에 흙에 줄 걸음과 몇 시에 내가 픽업을 가겠다라는 거 먼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지금 뉴질랜드는 지금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건을 사는 게 조금 생필품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레벨 3이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카페나 이런 데도 문을 열기는 했는데 보통 안에 가서 먹을 수는 없고 오더를 하고 나서 이제 밖에서 받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텃밭에 이제 흙이랑 이런 걸 좀 갈아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레벨 4에서 레벨 3로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 흙을 오더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흙을 오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가 클릭 앤 콜렉트라 그래서 물건을 받으러 가면은 차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트렁크에다 물건을 다 실어줘요. 제가 온라인으로 오더를 한 거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가 거래를 했던 버닝즈 웨어하우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회원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클릭해서 회원 가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어떤 거를 샀는지를 물건 찾는 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면 이제 이쪽에서 파인드 기능 이용해서 사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텃밭에 뿌려지는 흙과 그 다음에 흙에 줄 걸음과 그리고 집 안에 흙을 세 가지를 이렇게 오더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밖에 사용하는 흙은 컴포스트라 그래서 해서 누르면 여기 컴포스트. 지금 이 흙 밖에 텃밭에 뿌려진 흙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버닝즈 웨어라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에드트 카트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똥이나 닭똥을 모아놓은 쉽 펠렛이라 그래서 치시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치킨하고 양똥이라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 안에서 사용하는 흙. 그러니까 텃밭에 뿌려지는 흙을 제가 이제 그 기준을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해본 게 해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밖에 샀던 흙을 안에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날파리가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사용하는 흙은 명칭이 포팅 믹스트라고요. 그래서 찾아주기 하면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dd to cart.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카트 들어가셔서 이제 view cart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collect store가 있잖아요. 여기 collect store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컬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물건을 배송을 받으시거나 딜리버리로 배송을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스토어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Choose Another Store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본인의 주소를 이쪽 창에다가 이렇게 쳐주시면 가장 가까운 쪽이 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친절하게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쪽에서 받는다라고 글랜필드 와이라우르에 대해서 받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오더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Continue Contact Detail 들어가셔서 이제 이쪽에서 뭐 이름 쓰시고 모바일 번호를 제가 아무거나 그리고 이메일 주소 쓰시고 그리고 Accept 그리고 나서 Continue 하나도 정보가 제대로 잘 안 들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요. 이제 주소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여기다가 31 이안 마윅 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주소나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컨펌 어드레스고,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주소를 저장하시고 싶으면 이제 세이브 어드레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컨펌 어드레스 해서 들어가면 이제 페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카드랑 뭐 정보를 넣어라라는 정보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록 디테일 여러 가지 그 카드 번호랑 그다음에 익스파이어리 데이트랑 그다음에 CVC 넘버 드시고 나서 페이 나워를 하면 이제 페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다음 절차는 뭐냐면 조금 전에 등록했던 그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아, 그 내용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잠시만요. 처음에 오더를 하시고 나면 이게 첫 번째가 와요. 여기 드라이버 앤 컬렉트 부킹. 첫 번째가 이제 오더를 하고 결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얘네들이 물건 준비가 딱 되면은 이메일이 첫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앤 컬렉트 부킹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며칠 날몇 시에 내가 픽업을 가겠다라는 거 먼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오는 그다음 메일이 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언제 하겠다 그랬냐면 9월 27일 날 8시에 픽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때 꼭또 가지고 가셔야 될게이 오더 넘버. 여기 오더 넘버. 이거를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오더 넘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서 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픽업을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픽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Sorry. Are you doing click and collect? Yeah. In one of those numbers, yeah. Over there. Over there, you see the car park over here? Uh-huh. Yeah. Park Okay. any one of them, give them a call. Okay. No, no. 오더 넘버 이제 W 2065 Sorry, W2065 14 55 55 1. Perfect. And what car park are you in? One. Number one? Yep. Awesome. What we'll do is we'll just print out your invoice and somebody will be up to car park number one. Okay, thank you very much. Perfect, thanks. Bye. Bye. Describe your order number. So W206050. W206? 20605? 206605? No. 20605 20605 14555 1455 -1 -1 -1 Yeah.